오늘 아침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.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오후 한때 경남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. 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은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더위가 잠시 주춤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낮 기온이 다시 오르며 덥겠는데요. 한낮에 부산은 28도, 내륙은 30도 안팎을 보이며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이나 높겠고 습도까지 높아 체감상으로 더 덥겠습니다. 오늘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.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. 낮 기온은 진주 31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. 한낮에 창원은 30도, 거제 29도, 밀양은 32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 부산 28도, 양산은 31도 예상됩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지만 바다 안개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7월의 마지막 주말인 내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모레 오후에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. 오늘 아침 사천공항에는 얇은 안개가 껴있지만 항공편 이용에는 불편 없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